1번. 일반항이 뭐또 이상하게 하나 나왔죠. 이런 수열과 fx가 나왔어. 2차 함수네요.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m-a 분의 fam-b가 a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이 a 값이요,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봐봐, 여기 어차피 리미트 붙일 거라서 내가 리미트까지 계산해 볼게요. 리미트 a n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왜두 가지로 나눠지냐면 상수 a 때문에. 일단 원래 흔히 얘기하는 대로 가면요, 니들 이거 극한 쓰면 뭐 돼야 돼요? a가 나와야 돼요. 맞죠? 보통 그냥 a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 조건이 뭐야?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a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a가 0이라면요, 이 2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분모가 미친 듯이 커져버리는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차피 a가 0이면 0이고 a가 0이 아니면 a다. 어차피 a 값에 따라서 답이 똑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맞죠? a가 0이면 0 나올 거고 a가 1이면 1 나올 거고 a가 2면 2 나올 거고 이 말이잖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아 그냥 써봤자 리미트 an 이퀄 얼마다 이거? a로 나와요. 결론적으로 a가 0이더라도 0으로 되니까. 맞지? 자, 요런 내용이고. 자, fx가 x제곱 플러스 x인데 요놈에 대한 형태를 지금 정리해야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데요, an-a 있고요. 요거 여기 집어넣으면 a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b 요거를 정리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극한을 써버리면 이게 0 돼요. 맞지? 그러면 얘도 뭐가 되겠어요? 0 되겠죠? A 리미트, 내가 지금 리미트잖아. 따로따로 하나씩 한 거. 리미트 an이 a잖아요, 지금. 그럼 a 빼기 n 분모가 0이잖아요. 그럼 a제곱 플러스 a, 이거 지금 리미트 썼다 생각하면 a제곱 플러스 a 빼기 b는 똑같이 0 돼야 되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빼기 b는 0이다.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a가 되죠.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바꾸면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때 an-a분의 an제곱 플러스 an-a, 그냥 이렇게 바로 할까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가 돼요. 내말 따라 왔나요? 그냥 극한 쓴 겁니다. 리미트 a는 a로 가는 건 내가 알아. 집어넣어서 리미트까지 계산해보면 분모가 0될 거라고. 그 계산 못 하잖아, 지금. 그러면 분자도 분명히 계산해보면 0될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면 여기 대입해서 적은 겁니다, 그냥 이거는. 요것도 0될 거다, 이 말이야. 이것도 극한 써보면. 맞죠? 근데 이거 극한 쓰면 얘도 a 나오고 얘도 a 나오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a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이니까 b는 a제곱 플러스 a가 돼요. 어차피 숫자는. 지금 이 상태는 극한을 쓰기 전이잖아요. 극한을 쓰면 0이 될 거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b 대신에 a제곱 플러스 a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죠? 왜? 우리 약분시켜야 되는 거니까. 얘는 an-a고요. 얘들 둘이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an 플러스 a, an 마이너스 a 합창을 쓴 겁니다. 그리고 얘들 들이는요 an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러면 an 마이너스 a로 약분만 시키면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때 an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려요. 제말 따라오나요? 근데 이놈이 지금 뭐래? a 플러스 3이래요. 근데 이제 알잖아. 리미트 an 자체는 뭔데? 리미트 an 자체는 a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좌변 풀면 2a 플러스 1 나오고 우변은 a 플러스 3이라는 거죠. 그 이왕하니까 a 값 얼마 돼요? 2 되는 거야. 이해돼요? a 2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집어넣으면 b 값 얼마 돼야 돼요? 6 되겠죠. 문제에서 이두 마리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8입니다.
말 이해했나요? 그냥 우리 이거 X라고 적어놨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니들 원래 풀 때 맞죠? 함수식으로 정리했었잖아. 일반적으로 X에 A 집어넣으면 0될 건데 X-A분에 나오면 너가 그냥 X-A로 넣고 인수분해가지고 약분하고 나중에 집어넣었잖아. 똑같은 거야. 그냥 AN으로 적혀있는 것 뿐입니다. 되겠어요? 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X제곱 위에 임의의 한 점이 있어요. 그 임의의 한 점에 있고 OP에 평행하고 Y는 X제곱에 접하는 직선을 LN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래프가요. Y는 X제곱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P야. 이게 P인데 얘가 N,N제곱이래요. 이게 O야. 원점이겠죠. 문제 하라는 대로 해봅시다. 문제 이해가 안 돼서 문제 못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OP에 평행하고 OP가 여기 이거기 때문에요. 얘와 평행한 게 여기 어딘가 있어요. 이렇게 맞죠? 여기 어딘가 있어요. 만나고 있는 자, 요 직선에 접하는 직선을 LN이라 한다. 그래서 얘가 LN이에요. 알 때 이해했나요? OP와 OP라는 직선과 평행하게 되면서 접점이 Y는 X제곱에 있는 거죠. 이 직선을 보고 내가 LN이라 한다. 그 이 LN하고 P하고 요 점하고 거리구하래요. 조금 더 연장해놓으면 요 거리구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말뜻은 이해했나요? 말뜻 이해했으면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OP의 기울기는 알아야 되죠. 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잖아. OP와 평행하다. 평행하다가 나오면 기울기를 당연히 언급하라는 말이니까. 자, OP의 기울기는요. N-0분의 N제곱-0입니다. 두 점 사이 그 0,0하고 N,N제곱하고 맞지? N-0분의 N제곱. 따라서 기울기는 N이에요. 됐나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 직선을 만들어야 될까? 요 접점을 내 마음대로 잡읍시다. 요 접점을 내 마음대로 T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요 T, T제곱이 됩니다. 어차피 Y는 X제곱 위의 그래프니까. 됐나요? 자, 일단 우리 뭐 수토에서 다 배운 내용이니까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그러면 미분해가지고 숫자 집어넣으면 미분계수가 나오죠. 그 X의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잖아. 맞지? 그럼 나는 이거에 대한 기울기는 이미 구해버렸다고. 얼마라고? N으로 구해버렸잖아. 근데 이 접점을 내가 T로 놨거든요. 지금. 맞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LN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원래 LN의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T 집어넣은 2T가 돼야 돼요. 맞나요? 근데 그 놈이 지금 뭔 거야? N인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 T 이꼴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N이 되겠죠. 원칙으로 다 잡아준다면요. 얘가 여기 이렇게 꺼지면 여기가 N이다 이 말이야. T는 딱 이거 두 개 반띵하고 있는 2분의 1N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제 그럼 직선 구하면 되고 점좌표는 아니니까 거리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럼 직선만 구합시다. 직선 Y는 기울기가요 2분의 1N이에요. 맞나요? 아야 미쳤다 쏘리. 기울기가 N이죠. N 쏘리. 맞죠? 기울기 N이고요 얘가 점이요 T, T제곱인데 T가 지금 뭔지 알죠? 쌤 바로 바꿀게요. X-T 이렇게 되죠. 플러스 T제곱 요게 직선이에요. 그럼 이 직선은 nx 마이너스 2분의 1n제곱 플러스 4분의 1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n제곱이 됩니다. 단순 계산한 겁니다. nx 마이너스 2분의 1n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2n제곱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n제곱 나오죠. 그래서 자 직선의 방식으로 만들면요. 양변에 4 곱하고 그러면 4nx 이거 4 곱하면 4y니까 넘어오면 4y
그 다음에 그냥 이 상태로 할까? 이 상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해는 느낌에 해봅시다. 마이너스 n제곱은 0. 요 놈 맞죠? 요 놈하고 지금 누구하고 거리 구하는 거야? n, n제곱하고 사이에 거리 구하는 문제잖아. 지금 이 초록색 직선이 쌤 지금 분필이 많이 없어가 이거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초록색 직선이 이 초록색 직선하고 n, n제곱 요 위에 있는 요 점이잖아요. 이거 거리 구하는 거니까 거리 구합시다. 거리 d는 d에는 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16n제곱 더하기 16 분의 얘들 여기 집어넣어서 푸는 겁니다. 맞죠? 절대값 4n제곱 마이너스 4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됐나요? 요거 정리한 거고 얘 정리하면 리미트가 아니고 자 4의 루트 n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자는 그냥 n제곱이죠. n이 자연수인 건 아니깐요. n이 양수인 건 n 자연수네. 자연수인 건 아니깐요. 이거 없어지고 그냥 n제곱 나오겠죠. 언니 끝났다. 자 문제 소환하러 갑시다.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요. n은 무한대로 가는데 dn이 뭔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에다가 dn 곱하면 되죠. 근데 n 플러스 1이 분모했어요. 그러면 4에 n 플러스 1에 루트 n제곱 플러스 1 되고 분자는 n제곱입니다. 이거 정리하는데 지금 정리해보면 분모가 2차예요. 최고차항이. 얘 n이고 얘도 지금 n이죠. 실제로는. 루트 n제곱이니까. 맞죠? 이거 2차고 2n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로 이거 지금 4n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얘는 n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맞지? 맞죠? 극한 쓰니까 답은 뭐 돼야 돼요? 당연히 4분의 1이 되겠죠. 됐어요? 답은 1번입니다. 3번 n이 자연수일 때 그림과 같이 길이가 나왔어요. 지금 삼각형이 나왔고 n이 나왔고 n 플러스 1의 루트 시운 값도 나왔고 직각도 나왔어요. 이때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AC에 접하는 원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점이 D가 되겠죠, 지금. 맞죠? 요 점이 D가 되는데 문제에서 CD의 길이를 LN이라고 한다. 그 LN 길이 구하라 이 말이죠. 결론은 여기에는 나중에 대입할 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계산하면 되고 LN만 구하면 돼요. 됐나요? 자, 일단 얘가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끄면요. 얘도 직각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접선이니까요. 맞지? 그럼 일단 길이부터 구해봅시다. 얘가 n이고 얘가 루트 n 플러스 1이니까 ac의 길이 얼마 돼요? ac의 길이. 루트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루트 씌운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쌤이 계속 어릴 때부터 했던 거죠. 소자 공식. 맞죠? 직각이 두 개 있을 때는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소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다 이거잖아. 맞죠? 쌤 이거 잠시 기호로 h라 할게요. 그러면 bh의 길이는 bh 길이랑 그냥 적어놓고 하자.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랑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한 n의 루트 n 플러스 1이랑 같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중간에 나오는 이 BH의 길이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얘도 그냥 루트로 적을까요? n제곱 플러스 n이다 이거죠. 아, n 3제곱이가? 에이씨 그냥 있는 그대로 적자. n의 루트 n 플러스 1이다 이거죠. 맞나요? 자, 근데 이 BH가요, 반지름이에요. 맞죠? 이 BH가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누구? CD 길이는 자동되죠. 여기 나오는 요 CD. 자, 선분 CD의 길이는요, 누구 길이에서? 선분 BC의 길이에서 반지름 뺀 거예요. BD 길이. 맞죠? 그럼 CD는요, 자, BC 길이부터 구하면, BC가 루트 n 플러스 1이거든요? 에서 누구 뺀 거야?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n루트 n 플러스 1을 뺀 겁니다. 이게 ln입니다, 지금. 따라왔나요? 통분시킬게요. 빼기니까, 이 앞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내야 되잖아, 맞지?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올 거니까 유리화도 시켜줘야 된다는 게 나오죠? 맞죠? 자, 일단은 계산해보자. 요거 정리하면,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되고요. 요거, 루트 n 플러스 1이요. 공통으로 있어요, 이미. 인수분으로 묶어낸 겁니다. 맞죠? 루트 n 플러스 1은 공통으로 있었고, 여기에다가 분모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돼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빼기 n. 요렇게 돼요. 지금 무슨 말이 따로 오나요? 맞죠? 이 인수분해, 공통인수부터 빼냈고, 얘가 빼내진 식이고, 분모 통분해가지고, 분자에는 얘 나오고, 얘는 빼기 n밖에 없고. 맞지? 어차피 내가 리미트를 쓸 거예요. 리미트를 쓸 거기 때문에, 유리화부터 시켜놓을게요. 자, 유리화시키면요. 루트 n 플러스 1은 잠시 놔두고요. 자, 뒤에 거 유리화시키면,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더하기 n 요렇게 되고, 맞죠? 분자는요, 제곱에서 제곱 빼면 n 플러스 1만 남아요. 됐나요? 이쁘게 적어놓읍시다. 이쁘게 적으면 다시 적을 필요 없어요. 니들은 이거 여기 적은 것 뿐이야.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더하기 n 분의 n 플러스 1의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놈에다가 뭘 곱한대요, 지금? 요 놈에다가 n의 a제곱을 곱하겠대요. 맞죠? 그럼 재활용 n의 a제곱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이거죠. 어차피 이 식이 이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맞지? 얘 값 계산하래요. 자, 근데 얘가 B라고 돼 있잖아, 지금. B이고, B는 숫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수렴한다는 겁니다. 수렴하려고 그러면 분모분자 차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져야 되죠. 맞죠? 자, 분모 차수 비교할게요. 얘 1차고요. 얘 1차고, 얘도 1차예요. 그럼 1차, 1차 곱하면 이거 2차고, 요것도 2차 되죠.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2차 더하기 2차식인 거야, 분모는. 맞죠? 그럼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돼요? 2차가 돼야죠. 근데 얘 1차고 얘는 2분의 1차죠, 편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1차가 돼야 되죠. 이 루트 n 돼야 된다고. 그래야 루트 n 제곱돼서 1차로 나오지. 내 말 따로 오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얘가 지금 1차, 얘도 1차니까 이거 계산하면 2차 나오고, 얘도 1차, 얘도 1차니까 계산하면 2차 나와. 분모는 2차가 두 개 있어. 그것도 최고차의 개수가 1, 1인. 근데 얘가 수렴한다고 돼버렸기 때문에 얘도 분자도 2차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돼야 돼? 2분의 1 제곱이 돼야 되죠. 루트 n, 루트 n이면 1차. 거기에 1차니까 2차 되겠죠. 그래서, 아, 얘 정리하면 일단 a가 2분의 1인 건 내가 알아냈고요. 그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바로 적을게요. 정리하면 뭐 원래 다 나누고 하죠, 우리. 근데 이런 거 빼고 이거 2차의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인데요? 1이죠. 요거 2차의 최고차항의 개수 1이죠. 얘 2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죠. 맞죠? 그냥 이거 세 개 곱하면 최고차항 1이고 얘 풀면 1. 얘 풀면 1. 2분의 1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B도 얼마 된다, 이거? 2분의 1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더 알았기 때문에 답은 1입니다. 4번.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AK는 또 지저분하게 하나 나와있죠. 이때 AK에 1부터 11까지 집어넣은 것들 다 더해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AK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반항 맞죠? 그럼 얘부터 좀 이쁘게 만들어보자. 자, 얘 이쁘게 만들어볼게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는 2 곱하기 K의 N제곱이고요. 얘는 2 곱하기 4의 n제곱이고, 얘는 k 곱하기 k의 n제곱이고,
얘는 3 곱하기 3의 n제곱입니다. 맞죠? 일단 우리 그 앞에 레벨 2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죠. 일단 그러면 k값을 잡아줘야 돼요. 문제에서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k가요 뭐 4보다 크다면 이라고 볼까요? k가 4보다 크다면 내가 지금 뭘로 나눠야 돼요? k가 4보다 큰 값이니까 k의 n제곱으로 다 나눠버려야 돼요. 분모에서 큰 놈으로 나눠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k가 4보다 크다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데 k의 n제곱으로 다 나눠버렸죠. 그래서 얘는 앞에가 2가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k분의 4의 n제곱이 되고요. 원래 이런 거 안 적는데 귀찮다, 맞지? k 되고요, 3 곱하기 k분의 3의 n제곱이 되는데 k가 4보다 큰 놈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따라서 얘 얼마 돼요? 2분의 k가 돼요. 맞나요? 2분의 k가 되네. k가 4보다 크다면 2분의 k가 되고, 자 만약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k가 4일 수도 있어요. k가 4라면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그냥 바로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 집어넣으면 일단 적을까? 2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의 n제곱 되고요, 얘는 4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n제곱입니다. 그러면 또 4의 n제곱으로 다 나눠버리면 되죠. 제일 큰 게 어차피 4니까 지금 4의 n제곱 나눠버리면 2 더하기 2 되죠 이거. 그리고 얘는 4 되고 얘는 0 돼요. 오른쪽 거는 맞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이에요. 자 k가 4보다 작다면요 뭐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자연수니까 뭐 1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되지만, 자 일단 요 숫자라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뭐 적을 것도 없죠. 솔직히 바로 적어도 되죠. 얘가 4하고 0보다 작으니까 적을까? 큰 게 4예요. 그러면 4의 n제곱으로 다 나눠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식 적으면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2 곱하기 4분의 k의 n제곱 더하기 2, 그 다음에 얘는 4의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k 곱하기 4분의 k의 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인데 어차피 이거 0 되고요. 지금 k가 4보다 작기 때문에 얘도 0 되고요. 얘도 0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0 돼서 0입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지금 이걸 토대해서 내가 만든 게 뭐냐면 AK라는 놈의 수열은 수열 AK라는 놈은요 달라요. 자 다른데 어떻게 나오냐면 K가 1, 2, 3일 때,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 자연수로 했으니까 K가 1, 2, 3일 때는 다 빵이에요. 중간로 할 필요가 없죠? 으쌰 맞죠? 그 다음에 K가 4일 때는 1입니다. K. 그 다음에 K가 4보다 클 때는요 자연수죠 지금? K가 4보다 클 때는 2분의 K로 나온대요. 다 했잖아. 문제에서 어디까지 계산하래? 1부터 11까지 계산하라며. 1부터 11까지 갑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0. 2 집어넣으면 0. 3 집어넣으면 0, 4 집어넣으면 1이죠. 맞죠? 이해됩니까? 11까지 다 하라며. 5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분의 5. 6 집어넣으면 2분의 6. 뭐 이렇게 계속해도 되고, 아니면 등비 수열로 구해도 됩니다. 등차 수열로. 요 뒤에 그 등차 수열 합으로 구해도 되죠? 맞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5부터 6까지. 5부터 11까지 더하면 되고, 나중에 2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맞죠? 일단 그냥 적을게요. 2분의 9, 2분의 10, 2분의 11. 계산하면 어차피 여기까지는 1이고요. 요거 더하면 2분의 16, 8이죠. 요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16, 8이고, 요거 두 개 더해도 2분의 16, 8이고. 맞나요? 8 세 개 했으니까 얼마? 24. 그 다음에 중간에 거 4. 해서 얼마 됐다? 29. 근데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너가 이제 고3이면 어떻게 등해야 돼? 이거는 등차 수열로 가야 되죠. 맞죠? 2는 잠깐 놔두고, 2분의 시그마 2분의 k니까 2분의 1은 잠깐 놔두고 뭐 하면 돼요? k가 등차수열, 공차가 1인 놈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2분의 항의 개수는요 5부터 11까지니까 7개죠. 7
맞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5하고 11 더하면 얼만데? 16입니까? 맞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4니까 이거 얼마 나와? 28 나오죠. 앞에서 얼마 있어? 1 있었고 뒤에 28이니까 답 29 나오고. 이게 항이 많아지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당연히. 알겠어요? 일단 답은 29입니다. 되겠죠?